아까 홀리나이트를 물었을 때 아 이거 생각보다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우쿠쿠를 바라보게 된다면 아까처럼 우쿠쿠 생존왕 모드 돌입하거든요. 네. 부럽고 밀어놓는 거 지금 다리 괴롭잖아. 선물찍기. 예.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연한 파신권 죽음의 성공까지 와! 죽음의 성공 컨트롤! 예! 오 이거 지금 좋은데요? 박성과 성광 각성기까지 씁니다. 그래도 각성기를 쓴 거에 비해서는 예 그냥 차려! 어, 이게 결과! 아, 어. 자 홀리나이트 각성기 쓰면서 이거 턴 뺏어오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디트가 이렇게 볼텍스 브라티를 쓰면요 상대 입장에서는 공속이속 감소돼서 약간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런 의미로 일단은 같이 맞춰서 써준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교환. 교환까지. 오. 네. 약속된 승리의 시간. 아 근데 이 체력일 때가 사실 홀리나이트에게는 가장 가기 싫은 상황이에요. 맞아요. 아, 여기에서 어 끌어와서 이거 콤보 개놈. 하지만 본인 체력이 더 없다는 거. 이거 일단 체력 상황에서 가죠. 아 이거 우쿠쿠 선수가 일단 잘 버텨줘야 돼요. 오 네. 건슬이 각성기를 쓰기는 했는데요. 덕분에 상대 체력들을 많이 빼놨습니다. 아 방금 그냥 프리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슬 입장에서 최적이었죠. 예. 네 우쿠쿠 기절. 아 평타. 그러니까 대구 이거 어쨌든 예. 타격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투다운 뺏으려고 그럼요. 다친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리고 우쿠쿠 선수도 그 퇴로에 몰렸을 때 오히려 워로드 쪽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살아나온 모습이었거든요. 네. 네 지금 무빙 좋아요. 자 여기 우쿠쿠 잡으면 그 연합하신 거 나는 잡았어요. 근데 디트는 잡고 네. 빠져요? 어 이거 자 이거 오히려 잡으려다가 체력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죠! 네! 자 이듀! 자 그래서 올라오리 연거 마무리가! 자 추가 시간까지는 왔고요. 예? 어? 오히려 우쿠쿠 이거 묶이면 이상해져요. 그리고 이거 약속된 승리의 시간! 이거 잡힐 것 같군요! 그쵸! 얼마! 여기까지 가요! 한 번 더! 정리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10초만 신보달라 포시에서 버티면 되는 거라서 아 지금 이게... 홀라 스킬로 다 버티죠 이 정도 시간은 정리 집행 그렇죠. 있어서 이거 무조건 버텨요. 맞아요. 오히려 킬을 하나 더 가져가는 항상 이 팀은 건슬링어로 희비가 교차가 되는데 네. 지금은 사실 너무 저희가 보는 쪽에서 딜이 계속 나왔어요. 이 라이프 스탠스가 견제용으로 쓰인다기보다 투다운을 얻어낸 이후에 신호가 왔을 때 확정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좀 힘드네요. 어. 좀 쉬운 걸로 지어요 여러분. 저희 좀 살려주세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바로 케어가 됐어요. 그렇죠. 워로드가 이렇게 또 보고 있을 때는 넬라나 이런 것들로 케어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 버스터 들어가요? 대신에 지금 스킬이 한 4-5개 빠져있기 때문에 워로드도 잠시만 대기하자. 네! 콜이 나올 수 있죠. 신보넬라 포샷 입장에서는 각성기를 초반에 조금 빨리 쓰면서 상대 체력들을 깎았습니다. 건슬동! 어... 임파에오 선수를 확실하게 지금 잡아주기 위한 거였던 것 같은데 홀리나이트가 1대1 담당하면 되는 거라 도망가다가 이제 물키엠만 보고 있거든요. 대신에 죽음의 성공. 아 역시 핸드건. 아 일단 판정성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네. 죽음의 성공 한 방. 뒤쪽에 단지공으로. 자 이 정도면 임파이어 선수 해준 거 다 해준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실드로도 위험합니다. 임파 기공에 서로 간의 합작품이 좋았고요. 선물증기. 어 그 이제 임파이어 선수 나 퇴근 잠시. 자 여기서 같이 넣으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버텨줬어요. 예. 아 이건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예예 예. 교환. 네. 아우 그래도 스킬들이 많이 남아 있어. 홀라 오막 들어갔고요. 긴장 아! 탄지공 선물 등기 흡철장 다 썼어요. 예. 거기다가 있는 거 다 투자했는데. 예, 다 썼어요. 어 이 정도면 공복 진짜 지금 기공 잡고 와! 무조건 잡겠다였는데. 야 그래도 워로드라서. 네, 네 워로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잡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의 체력 계산이 교환하잖아라는 이제 계산이 있었고요. 맞아요. 네. 자 여기에서 좀 스톱을 굴리겠다라는 거죠. 어 인파는 이제 빠져도 되죠. 승리 시간이 맞아 좋습니다. 각성기. 용암. 어 추가타 지금 제가... 축복이 이제 들어가서 뎀감이 예. 들어갔죠. 데미 크러쉬까지는 가능 구도가 나왔거든요. 그래도. 자, 지금 자 위쪽에. 어 찍찍한데 빠지. 아, 기공사 지금 찍찍 선수가 안에
다시 한번 볼텍스 그래비티 뭐, 타이밍이에요. 적은 체력으로 시간 진짜 많이 끌었거든요. 난 이제 못 버텨. 네. 찍찍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 후쿠가 이러면 마지막 딜, 마지막 딜. 예. 시간이 30초 아래.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신보넬라 퍼샷. 근데 실 들어가. 아, 이거 크죠, 이거 크죠. 아, 그래도 임파이오. 시간이 이게 체력 차이가. 다운 한 번 뺐어요. 임파이오 선수가 제거가 돼도 나머지를 제거하지 못하면. 네. 네. 이거 불 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뒤쪽으로 빠져있는 거죠. 후쿠가 쫓아는 왔습니다. 하나 더 잡아야 한 명, 되거든요. 한 명. 하지만 체력이. 4초, 3초. 콩복이! 콩복이! 마지막을 잡았어요! 쉴드러! 아니 이러면 싸움 다시 몰라요! 이게 마지막 희망의 신호탄이죠! 그쵸, 이 정도 체력이면은 충분히 역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점핑으로 가서 붙어야 돼요. 갈골 빠졌고. 네, 오! 갈골 빼고. 인! 네. 인. 아! 기공장! 이야, 건슬이 결국 못 버티고! 하지만, 이게 기트라서! 기트라서! 기트는 쉽지 않습니다! 볼까요? 역시나 우쿠쿠 선수의 데미지. 뭐 본인이 많이 받기도 했지만 어차피 건슬이고. 예. 지금 데미지 많이 받을 친구가 뭐 본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고 받고 정말 탑 오브 탑인데. 예. 아, 우쿠쿠 선수가 그만큼 지금 임파이어 선수한테 견제도 많이 지금 받고 있죠. 같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임파이어. 그렇죠. 선수도 그래서 받은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세트입니다. 아, 이게 아까와는 그 복수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네. 또 올라가냐 마냐가. 각성기 쓴 거 아닌가요 지금? 실수로. 아, 지금 얘 빙이 꺼져 있어요. 아, 진짜. 예, 그런 가능성까지 지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철장 선물진기 깔아놓고 이동. 야! 지금 그 디트가 너무 잘 몰아들어갔거든요. 헤비토시까지? 코어를 많이 쌓고 그러면서 나머지 딜을 예, 이렇게 볼텍스 그래비티 중요한 상황에서 예, 이런 걸 쓸 수 있게 하긴 희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 자, 이러면 자, 공속이 계속 빨라지고. 잠깐만요, 이거 찍찍한데 나머지 다 맞으면 약속 시간 체력 빠졌습니다. 와! 잡아요. 자, 이후에 각성기. 와, 지금 인원배분이 너무 좋죠. 임파에오가 위에서 꾹꾹을 봐주고 있고요. 심판의 장 그러면 한번. 자, 이거 잡으면 투다운이거든요. 그래서 인듀어까지. 와, 버텨야 된다. 이거 쓰러지면은 내가 좀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임파이오 등등이 다 위험하다. 그렇죠. 그래서 임파이오 선수를 지금 위쪽에서 잡았죠. 버티는 거예요, 이거. 버스기 더 버티고 나왔을 때. 그렇죠. 이런 압류각이 지금. 나선의 추적자 딱 깔아놓고요. 그러니까 이거 홀리나이트 다른 결단이거든요. 근데 체력을. 이거 지금 중단상고 네. 3단계예요. 찍찍 선수가 지금 3단계 타이밍에. 근데 아무것도 못하면 예. 안 되거든요. 이게 기본가에 본능이 물리겠는데요. 선물찍이 쓰고 빠져요. 지금 운기 조식. 일단은 이것만 봐도 신보넬라 퍼샷 입장에서는 지금 의도한 대로 갔다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각성기로 정리하죠. 네. 시간이 1대1 각성기. 과연 실드로 우쿠쿠를 둘을 다 잡아내면서 동점을 만들 수 있을지. 오막 타이밍. 네, 우쿠쿠 네, 안쪽으로 요망. 자, 그리고 그리고 실드로도 같이 택겼어요. 4대4 4대4. 자, 이러면은 지금 홀리나이트 대신 디트가 약든치는 약든치. 그리고 디트는 독자식 타이밍. 자, 홀리나이트 버티나요? 홀라가. 홀라가. 와, 디트가 나빠졌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누가 잡냐? 홀라 잡혔고 디트는 디트는 썼어요 지금. 예, 디트를 버티나요? 아, 아직 시간 20초. 한 번의 승산은 있습니다만. 네, 맞아요. 지금 기공도 체력이 없어서요. 들어가요. 거기 우쿠쿠. 우쿠쿠 기다리고 있는데 디트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 혼자는 이거 위험하니까. 5초 4초. 와, 동점 만들어냈고요. 이파이파이파. 아, 최고 신보넬라 포샷. 아, 볼까요? 아, 확실히 기공. 찍찍 선수가 포커싱이 또 많이 되기도 했었고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예. 솔직히 그렇죠. 일단 뭐 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공복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셋 다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넣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찍찍 선수가 이번에는 금강 성공 3단계 타이밍에 네. 홀리나이트의 각성기가 너무 잘 막아줬어요.